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온 업무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지표상으로 개선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직을 포기하는 청년, 경력 단절로 곤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 개에 달하는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터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업하여 재학 단계에서부터 직업 탐색과 일 경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가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 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 여건 개선에서 채용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첨단 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고 있는 고용 24가 완성되면 대국민 고용 서비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제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노동질서는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채용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통해 채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법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의 갈등 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상생과 연대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 태풍, 폭우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코로나 여파와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그간 추진해온 고용노동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감사기관의 위원님들이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